빨리 시작을 해볼까요? 네. 게임화 연구원 석주원 소장님의 인사말로 제1회 국제 게임화 컨퍼런스, 네, 그 문을 열겠습니다. 네, 석주원 소장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게임화 연구원 석주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게이미피케이션 토크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은 대공황, 세계대전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평화가 찾아온 뒤에는 달러라는 기축통화 위에 올라탄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을 비롯한 거대 SNS 기업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인 무선통신 인프라의 확장에 탑승한 것이 그 성공의 밑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0년의 큰 줄기만 살펴봐도 이처럼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통신 인프라는 오지 환경의 생활화로 한번더 폭발적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세계적 OTP 서비스의 확산과 이에 올라탄 한류 콘텐츠를 세계인 모두가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비대면을 넘어 가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과거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단편적 신기함을 넘어 생활 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나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가상에서의 내가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런 모든 과정은 이미 게임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앞으로 개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 행정, 교육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모든 곳에서 게임화의 이용은 숙명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혼자서는 과거의 세컨드 라이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과 만났을 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진화하여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문제와 혁신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환경, 인구, 세대 갈등까지 당장 답이 없는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혁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더 나은 답을 찾겠습니다. 재미를 중심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모두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